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8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시 54분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이른 아침에는 목이 잠기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후래야 목이 풀리는데,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내가 목이 확 열려 있습니다. 내가 뭐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굉장히 내가 신기한 경험을 요즘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인은 시로서 말을 하고, 미술가는 미술로서 말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츠의 시를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그 예이츠의 시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예이츠의 시가 평범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평범한 문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이렇게 평범한 시가 어떻게 평범한 시를 쓴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문학가로다가 인정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을 정도로 난 평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훌륭한 시인이고, 더군다나 영문학계에서는 세익스피어나 예이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세익스피어나 예이츠는 영문학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이츠의 시를 읽고 평범하게 느낀 사람은 내 이승열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거죠. 하여튼 그래서 첫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넘기자마자 어떤 시가 나오냐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갈대밭 저 아래에서. 갈대밭 저 아래에서 내 사랑과 나 만났네. 그녀는 조그맣고 하얀 발로 갈대밭을 거닐었지. 그녀는 내게 사랑을 쉬 여기라고 마치 나무의 잎사귀가 자라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했지. 그러나 나, 어리고 바보스러워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네. 강가 이들판에서 내 사랑과 나서 있었네. 내 기울어진 어깨에 그녀는 그 눈처럼 하얀 손을 얹었지. 그녀는 내게 인생을 쉬 여기라고 마치 두 귀의 풀이 자라난 것처럼 받아들이라 했지. 그러나 나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웠고 지금 눈물로 가득하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나왔던 이 시가 우리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시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에 생생한데, 이니스프리의 호수섬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예이츠가 지은 시입니다. 나 일어나 가리라. 지금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그곳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으리 진흙과 볕단으로 아오비랑의 콩밭을 일구고 꿀벌 한 통을 키우리. 그리하여 꿀벌 소리 요란한 숲에서 나 홀로 살리라.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간의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는 느리게 똑똑. 아침의 장막에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떨어지나니. 그곳 한밤중엔 온통 흐릿한 빛. 대낮엔 자줏빛으로 반짝일 터. 그리고 저녁엔 홍방울새 날개로 가득하리라. 나 일어나 가리라. 지금 항상 밤낮으로. 호수물이 나직나직 호숫가를 휘감는 소리 듣고 있으니. 내가 길가나 잿빛 보도 위에 서 있는 동안 가슴 깊이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인데. 맨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예이츠의 시를 아주 평범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 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이게 또 가래가 또 나오네.
그래서 이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이니즈 그 예이츠는 뭐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그 영문권의 사람이거든요. 영어권의 사람이다 이거죠. 아일랜드는 영어로서 영문으로서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된 시를 한글로 번역한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영문에 담겨져 있는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해서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본래의 그 시가 풍겨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내가 이 예이츠의 시를 평범하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조지훈님의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가래 감춰오고 뭐 이런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르라니 깎은 머리 여러분들 그 머리를 싹 바라게 되면 이 머리 두상이 파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가래 감춰오고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한다.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파르라니라는 그 뜻이 풍기는 그런 느낌이 영문으로 과연 그게 옮겨질까? 이게 참 의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조지훈 시 같은 것도 이 영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느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국적인 향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가 이 예이츠의 시를 평범하게 느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대접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하게 대접받으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이츠의 시를 한글로 옮기게 되면은 그 영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기까지 전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번역하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영어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기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국가를 감추고 이런 걸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바라네 나의 사랑이여 우리 바다 거품 위의 하얀 세기를 우리 별빛에 지겨워졌네 그것이 사라기 지기도 전에 새벽 푸른 별빛 하늘가에 낮게 드리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그라지지 않을 슬픔을 일깨웠네. 피고는 이슬 맺힌 백합과 장미 저 꿈꾸는 자들부터 다가와 아예 나의 사랑이여 저들 사그라지는 아니 떨어지는 이슬 속에 낮게 드리워 머뭇거리는 푸른 별빛을 꿈꾸지 말게나. 우리 떠도는 거품이 하얀새로 변하기를 나는 바라노니 그대와 나는 수많은 섬들 요정 나라의 많은 해변에 사로잡혀 있나니 그곳에서 시간은 분명 우리를 잊고 슬픔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곧 장미와 백합 그리고 불꽃의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나의 사랑이여 우리 그저 바다 거품 위를 떠도는 하얀새라면.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언어의 예술이잖아요.
언어의 예술이다. 문자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인은 한글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로 쓴 시가 한글로 쓴 그런 독특한 그 느낌 있는 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를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강원교 시인의 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부시시 부시시 불 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푸른 바다로 뭐 너에게로 오라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 부시시 부시시 불 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그 한글로 된 그런 독특한 한국민의 이 정서가 그것이 과연 그 영어권의 영문으로 번역했다 할 적에는 어떻게 그것이 그 제대로 된 느낌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이츠는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훌륭한 시인입니다. 근데 내가 예이츠 시를 읽을 때는 별 감흥을 못 느끼는 게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영문으로 된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영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기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런 그 번역상에 번역하는 데 있어서 향기가 없어지는 그런 원인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덜합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덜한데 이 시라는 것은 말이죠. 시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김 빠진 맥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오래 사랑하지 말게나. 사랑하는 이여, 너무 오래 사랑하지 말게나. 나는 오래오래 사랑했고, 그래, 옛날 노래처럼 한물가 버렸지. 우리 젊은 시절 내내 우리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없었지. 그만치 우리는 하나였던 거야. 그런데 아 한순간 그녀는 변해서 아 너무 오래 사랑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옛날 노래처럼 한물갈 터이니.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한 목소리라는 시를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소리. 오 달콤한 영혼의 목소리여 침묵하시오. 천국의 양태를 지키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그대의 뜻에 따르며 방황케 하고 불꽃 아래 불꽃을 피우게나 시간이 더 이상 존재치 않을 때까지 그대 듣지 않았던가 우리 마음이 나이 들었음을 그대가 새와 언덕이 바람 흔들리는 나뭇가지 해안가의 물결을 불러내는 소리를 오 달콤한 영혼의 목소리여 침묵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대 비록 달빛 여우는 창백한 물결의 흐름 속에 숨었지만 앞날의 사람들은 내 금을 던졌음을 그대가 어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조그마한 은색 줄들 너머로 시대를 뛰어넘었을지를 알 터이고 그대가 정말이지 무정하고 불친절했다 여겨 여러 쓰린 말들로 그대를 비난할 터. 뭐 이런 게 겁니다. 새벽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나 무심하고 싶어라. 불호치 핀으로 도시를 재는 저 늙은 여왕이나 자신들의 현학적인 바빌론에서 제기를 가는 속 편한 행성들과 달이 뜨는 곳에서 사라지는 별들을 보며 서판을 가져와 쇠물하던 시들어 빠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는 새벽처럼 나 저 새벽처럼 무심하고 싶어라. 그저 서서 말들의 구름진 어깨 넘어 반짝이는 마트를 흔드는 새벽처럼 어떤 지식도 지푸라기만 한 가치도 없으므로 나는 무심하면서도 제멋대로 새벽이고 싶어라. 새벽. 이게 참 괜찮으십니다.
근데 어떤 말이죠. 문학 평론가 이런 얘기를 한 평론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국어 시간 수업에 들어가면은 시를 한 편을 놓고 선생님이 이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해설한다고죠.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학평론가라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내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를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난도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것이 시이기 때문에 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떼어내 가지고 그것을 해설한다는 것은 그 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 시는 구체적 시라는 것은 아까도 있나가 얘기했지만 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이고 이런 그 상징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게 시다 거죠. 그렇게 비유적이고 함축적이고 상징의 언어로 이루어진 시를 한 문장 한 문장 구체적인 뜻으로 이걸 해설한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은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시 한 편을 읽고 그 이 시가 어떤 뜻을 가졌다 이렇게 해설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내가 시에 대해서 뭐 이 시는 어떤 뜻을 가졌다 이렇게 시시콜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시 한 편을 다 읽어보고 그 시가 주는 느낌, 그 느낌을 각자 느끼시라고 합니다. 물론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지었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시 한 편을 읽고 자기만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 클래식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클래식 음악 작곡가가 이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작곡을 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곡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곡했든 간에 그 곡을 듣고 나만의 느낌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나 논문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술적인 논문,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는 이 객관에 호소하는 학문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에 호소하는 학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문적인 논문, 뭐 논문을 써서 어디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것은 객관에 호소하는 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시라는 것은 객관에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사람 나름대로 주관에 호소하는 예술이다 이거예요. 예술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술 자체가 예술이란 것은 객관에 호소하는 행위가 아니고 각자 사람들마다 주관에 호소하는 행위가 바로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건 완전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은 객관에 호소하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건 주관에 호소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도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시라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각자 사람들 주관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읽고 전부 해설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각자 나름대로 주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내가 이 시를 읽어보고 이 새벽이라는 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심하고 싶어라. 부르지 핀으로 도시를 재는 저 늙은 여왕이나 자신들의 현학적인 바빌론에서 제 길을 가는 속 편한 행성들과 달이 뜨는 곳에서 사라지는 별들을 보며 서판을 가져와 쇠물하던 시들어 빠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는 새벽처럼 나 저 새벽처럼 무심하고 싶어라. 그저 서서 말들이 구름진 어깨 넘어 반짝이는 마차를 흔드는 새벽처럼 어떤 지식도 지푸라기만 한 가치도 없으므로 나는 무심하면서도 제 멋대로인 새벽이고 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무심의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걸 노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심. 야, 너 왜 이렇게 무심하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무심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민하지 말라. 그 내가 왜 이런 또 다른 시를 끌어드리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우리 전통시 이런 시규가 있습니다. 다정도 병이라는 겁니다. 다정. 다정다감한 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다정다감함으로써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무심했더라면 밤에 꿀꿀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정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죠. 그래서 다정도 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심이 어떻게 보면 무심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한 해 처세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병이요. 너무 다정한 것도 병이니라. 때로는 무심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새벽 예의처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새벽이라는 것이 이 무식함을 바로 이 표상하는 거다. 이런 시를 지금 읊은 겁니다. 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예민할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예민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심해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란하고도 또 이렇게 확전이 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아랍권의 중동의 큰 정말 전쟁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더니 이제 또 확전까지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물론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뭐 시사를 해설하는 시사 해설가라든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예민한 국제정세에 예민한 것이 좋겠죠. 남에게 이 시사 문제를 해설해야 되니까. 그러나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무심도 하나의 좋은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도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르면 약이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무심한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소녀의 노래라는 그 시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의 노래. 나는 홀로 나갔어요. 한두 곡 노래했어요. 어떤 남자에 대한 내 환상을 당신은 누구인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지팡이에 의지하곤 꼿꼿이 서 있는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게 내 노래의 전부예요. 모든 말을 다 했을 때 나는 젊은 노인을 본 걸까요? 아니면 겉늙은 젊은이를 본 걸까요?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짜 노인을 본 것이냐? 아니면 겉늙은 젊은이를 본 것이냐?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시를 읽고서 시의 한 문장만 똑 떼어놔가지고 해설하려고 들지 말라. 그게 어리석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녹고 하니까 자꾸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꼬르륵꼬르륵 한 소리가 녹음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육체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를 놓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건강을 위해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아침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건너뛰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평일날에는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육체를 많이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 끼를 먹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를 줄이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 끼를 줄일 뿐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줄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까도 내가 방금 되풀이던 얘기입니다만은 이 시 한 편을 읽고 어느 한 문장을 똑 띄어내가지고 해설하려고 들지 말라. 그게 참 어리석은 행위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 한 편의 그 문장을 한번 딱 띄어내가지고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예이츠가 주장하는 게 난 이런 거라고 봅니다. 노인과 젊은이라는 게 뭘까요? 노인인데도 젊은이적인 감성과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젊은인데도 노인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 노인적인 감성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젊은 노인을 본 걸까요? 아니면 겉늙은 젊은이를 본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예이치의 시를 읽고 이렇게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이런 거는 젊은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는 젊은데도 시 한 편 읽어볼 생각 마음이 여유가 없고 음악 한 편 들어볼 요즘에 뭐 유행 음악이 많이 듣겠죠. 대중 음악은 많이 듣겠지만 클래식 음악 협주곡 같은 거 교향곡 같은 거 한 편을 들어볼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러면 그게 바로 나이는 젊었을 때 정신은 노인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또, 이 자꾸 몸을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만히 있는 거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요,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그 가요나 이런 걸 듣는데, 가요 노래 한 곡이 얼마나 가죠? 한 뭐 4분, 5분 이렇게 될 겁니다. 노래 한 곡 진행에는 그 진행되는 시간이 4분이나 5분이면 노래 한 곡이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 교회 한 곡이나 협주곡 이런 거는 보통 한 악장만 딱 띄워내면 모르지만 전악장을 3악장, 4악장까지 전악장을 듣는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40분,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그 40분, 50분 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분, 50분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그, 정서적인 불안정.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2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예의체 시집을 전부 다 리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은 끝내기로 하겠고, 예의체는 이곳으로서 끝났습니다. 네, 예의체는 끝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렸듯이 예의체 다음에는 수학자 라이프니츠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왜 내가 라이프니츠를 하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재미난 그 일화가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서양의 그 수학자잖아요. 그 서양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 동양 사상의 그 핵심인 그 주역을 라이프니츠가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면은 동양 사상의 그 아주 결정체잖아요. 동양의 사상이 아주 응집되어 있는 결정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서양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읽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주역을 읽어보고 라이프니츠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그 느꼈을까요? 이것이 굉장하죠. 이렇게 서양 사람인 라이프니츠가 그것도 그 뭐 철학이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수학자가 그래서 그 동양의 사상인 그 주역을 읽어봤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 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프니츠에 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라이프니 내가 계속 그 인간 탐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라이프니츠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지금 34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의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